강상현 위원장, 이게 지금 절차대로 심의하는 겁니까, 이게? 원래는 사실은 제가 직무유기 고발장까지 다 만들어 놓고 있는데 지난주 방통심의 정례회의 때 여기가 전체 9명이에요. 방통심의 위원이. 그 중에 단 한 명 이상로 MBC 전 카메라 출동 기자가 혼자 8대1로 싸웠습니다. 8대1로. 원래 여야가 4대5에서 6대3 되는데 역시 이상로 위원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또 다른 출신들 멍하니 그냥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혼자서 강상현 위원장 등등 문재인의 줄 선 사람들하고 처절하게 싸워서 결국 강상현 위원장이 4월부터 심의하겠다는 답변까지 끌어냈습니다. 자, 다음 말씀해 주실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변희재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방통심의에 한 지난 겨울에도 왔었다가 한 두 달 만에 또 오게 됐죠. 지금 이 방통심의위는 방송 관련 왜곡 조작 선정적 보도를 심의하는 기관으로서 방통위원회와 좀 독립된 다른 기관입니다. 근데 지금 신동욱 총재도 좀 헷갈리셨는데 여기는 방통심의위의 위원장은 강상현 연세대 신방과 교수가 위원장이고 아까 그 역적 노미네이트 된 그 사람은 이호성 성균관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지금 위원장인데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방통심의위가 일을 안 하니까 다들 그냥 그래 이호성 위원장 자주 보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오죽 일을 똑바로 안 했으면은 지금 위원장 임명된 지가 언젠데 우리 같이 그렇게 손석희 조작이나 방통심의위 많이 했던 사람들도 잘 모르잖아요. 그 사람 누군지. 강상현 위원장인지 누군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들어놓아서 숨어 있으니까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강상현 위원장 아주 잘합니다. 연세대 신방과 교수할 때 저하고 국회 미디어 발전위 위원을 저는 보수측 위원으로 들어갔고 강상현 위원은 좌익측 위원으로 들어와서 위원장을 해서 3개월 동안 언론에 관련해서 수많은 토론을 했고 소주 한잔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많은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왔을 때는 박효종 위원장보다는 좀 나은 사람이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이 줄 서서 임명된 건 맞지만은 인간적으로 이 사람은 박효종보다는 좀 나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 강상현 위원장이 출석했을 때 그때 미방위 위원들이 대체 왜 JTBC 태블릿 조작 보도 심의 안 하느냐 다그치니까 절차대로 심의를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국회에 나가서. 절차대로 하겠다. 그럼 방통심의의 절차대로 하겠다는 뭐냐? 제보 들어온 순서대로 하는 게 절차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절차가 어디 있어요? 시간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시간 순서대로. 지금 방통심의의 JTBC 조작 보도 일단 제가 건 것만 6개가 걸려있는데 그중에 3건은 2016년 12월에 걸었던 거예요. 1년이 넘었어요. 1년이. 그리고 나머지 3건들은 작년 한 11월경에 걸었기 때문에 벌써 한 5개월 넘었잖아요. 5개월. 그런데 아직까지 심의를 안 하고 저보다 한참 늦게 들어온 것들부터 먼저 심의하고 있는데 강상현 위원장 이게 지금 절차대로 심의하는 겁니까 이게? 원래는 사실은 제가 직무유기 고발장까지 다 만들어 놓고 있는데 지난주 방통심의 정례회의 때 여기가 전체 9명이에요. 방통심의 위원이. 그 중에 단 한 명
이상로 MBC 전 카메라 출동 기자가 혼자 8대1로 싸웠습니다. 8대1로. 원래 여야가 4대5에서 6대3 되는데 역시 이상로 위원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또 다른 출신들 멍하니 그냥 들어누워 있었습니다. 혼자서 강상현 위원장 등등 문재인의 줄 선 사람들하고 처절하게 싸워서 결국 강상현 위원장이 4월부터 심의하겠다는 답변까지 끌어냈습니다. 그 이상로 위원 없었으면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이 지식인 단 한 명의 원칙을 갖고 있는 지식인 단 한 명의 힘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더군요. 지난 박효종 위원장 있을 때도 이상로 위원 같은 사람 한 명만 있었으면은 그때 벌써 판 결정 났죠. 그때 그런 사람조차 지금 이른바 보수 진영에 제대로 없었던 겁니다. 근데 절차대로 심의한다면서 왜 JTBC 조작 보도만 4월부터 심의하겠냐? 저는 이거요. 박근혜 대통령 1심 재판 선고가 4월 6일이잖아요. 그거 뒤에 하겠다는 꼼수라고 봅니다. 그거 뒤에 하겠다는 거. 지난번 최순실 1심 때 그때는 이경재 변호사가 아주 그냥 상세한 이 태블릿 PC가 왜 조작됐는지 상세한 보고서를 내면서 사투를 벌여서 증거 채택이 불발됐단 말입니다. 판결문에서 빼버렸어요. 아예 완전히.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번에 특검이 박 대통령에게 30년 구형하면서 태블릿 PC를 또 꺼내들었습니다. 과학적으로 다 최순실께 입증됐다면서 검찰 구형문에 지금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번 최순실 구형 때는 그렇게 얘기 못했어요. 이경재 변호사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박 대통령 쪽 변호인들 다 국선 변호인들 아닙니까? 물론 그 사람들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는 했지만 이경재 변호사처럼 그렇게 처절하게 싸우진 않으니까 이때 다 틈타가지고 이제 4월 6일 선거 때 증거로 그냥 판결문에 갖다 박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순실 1심 때 태블릿 태자도 판결문에 안 나오니까 손석희가 휴가를 가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다가 특검이 구형해서 그거 꺼내드니까 좋다고 또 손석희는 또 이걸 보도를 했습니다. 손석희와 특검이 짜고 박 대통령이 지금 방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때 집어넣겠다. 그리고 4월 6일 판결문에 태블릿 PC 증거 채택되면은 그냥 무마시키겠다. 지금 강상현 위원장 전략 이거 아닙니까? 훤히 보이잖아요, 이 수법들이. 그 대학 교수하는 분들이 이렇게 왜 이렇게 이런 정치적 잔재주를 부립니까? 국회 나가서 말한 대로 절차대로 시간 순서대로 그냥 심의하면 되는 거지. 여의도 브로커처럼 왜 이런 짓들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강상현 위원장과 문재인의 줄선자들이 태블릿 PC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와 민사재판이 걸려있기 때문에 심의를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버텼습니다. 그걸 이제 깨버린 게 이상로 위원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섯 가지 지금 걸려있는 것 중에서 제가 넣은 거 그리고 김진태 위원이 또 여덟 개 따로 넣었습니다. 검찰 수사와 민사재판에 영향받고 있는 거는 손영석 JTBC 취재팀장이 입수 경위 관련해서 자기 고백한 거 그거 딱 한 건입니다. 나머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나머지는. 지금 제가 오늘 이 성명서를 전달하는데 이제 강상현 위원장에게 그 성명서 제목이 방통심의인은 JTBC 손석희가 자백한 것부터 즉각 중징계 내려라. 다섯 가지 중에서 자 손영석 건 빼자 이거예요. 그러면. 다섯 가지 중에서 내일 당장이라도 중징계를 때릴 수 있는 사안이 손석희가 2016년 10월 26일 날 그때 10월 24일부터 하여튼 태블릿 PC 최순실 거라고 엄청난 보도를 쏟아내고 26일 날 지금까지 JTBC가 보도한 대로 최순실은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면서 연설문을 고쳤습니다. 이렇게 종합정리를 했습니다. 손석희가. 그래서 JTBC를 본 사람들 전부 다
최순실이 태블릿 들고 다니면서 연설문 고쳤구나. 특히 드레스덴 연설문.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를 총괄하는 드레스덴 연설문을 최순실이 고쳤구나. 그래서 박 대통령 상황이다. 외교안보도 최순실이 다 좌지우지한다.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국가수는 태블릿 PC는 애초에 문서 수정 프로그램이 깔린 적이 없어서 그 누구도 어떤 문서도 고친 적이 없다. 이렇게 딱 나와버리니까 손석희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거짓 보도죠. 거짓 보도. 이러니까 JTBC 측에서는 미디어워치하고 소송 중에 우리는 그런 보도 한 적 없다. 최순실이 태블릿 들고 다니면서 고쳤다는 보도 한 적 없다. 자, 자백했잖아요. 1차로 자백한 거죠. 최순실은 태블릿 들고 다니면서 연설문 고친 적이 없습니다. 이걸 자백한 거고, 두 번째는 또 거짓말했잖아요. 그렇게 보도해 놓고 보도한 적 없다.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자, 이게 지금 재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거는 본인들이 거짓 보도를 인정하고 보도한 걸 보도하지 않았다고 또 거짓말했는데 이거 뭐 심의할 게 뭐 있어요 이거? 그냥 최고 중징계 때리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강상한 위원장과 언론학 교수 아니에요. 박효종 씨는 뭐 윤리학과 교수라니까 언론 모른다고 제끼고 저하고 국회 미디어위 발전할 때 강상한 위원장 언론의 진실성 뭐 얼마나 많이 떠들었어요. 이거 몰라요 이거? 그 제가 자료 하나 또 들고 왔어요. 자료 하나. JTBC가 저희 고소한 고소장에 우리는 최순실이 태블릿 PC로 문건을 수정했다고 보도한 사실이 없습니다. 무려 11번 나와요. 11번 고소장에. 이 고소장 제가 오늘 증거자료로 강상현 위원장 드릴 테니까 뭐 오늘 또 오후에 정례회의 한대는데 이거 하나만은 바로 다음 주에 징계 때리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는. 한번 반박을 해보세요. 반박을. 저기 문재인의 줄선 방통심의위원 저한테 반박을 해보세요. 이게 검찰 수사나 민사재판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겁니다. 이게. 자 지금 아마 이 방통심의 종편팀장이 나온다는데 제가 이 성명서하고 이 손석희 쪽이 거짓말한 거 자료를 지금 전달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거와 별개로 4월 6일날 특검이 손석희와 함께 기습적으로 태블릿 PC를 증거 채택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 막아야 됩니다. 이거 막아야 되는데 1차로 다음 주에 목요일 이 시간에 선릉역의 특검 사무실에서 집회를 열겠습니다. 특검 사무실 집회 열어서 제가 한 20가지 공개질을 할게요. 특검에다가. 뭐 이미 구형 끝났으니까 입 닫고 있겠지만은 특검이 제가 던지는 20가지의 질문에 답 한 가지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재판부가 볼 수 있도록 보도자료 돌리고 작업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오전에 제가 김기수 변호사와 좀 상의를 했는데 4월 6일 1심 재판 나오기 전에 다 모여서 우종찬 기자, 김진태 의원 다 모여가지고 국회에서 태블릿 조작 대국민 설명회 열어야 된다. 지금 박 대통령 쪽 변호인들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 논의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만 제대로 하면 이번에 드러났죠. 지금 그 김세윤 재판부 거의 여의도 브로커라는 거 다 드러났죠. 가만히 있으면은 증거 채택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4월 6일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총력전을 펼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4월 6일까지 기다린다는 거 그거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오늘 지금 이상로 위원이 우리 그 집회하는 거를 지금 이 생방송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명서도 당연히 이상로 위원이 받아가서 정례회의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손석희와 JTBC가 자백한 부분은 곧바로 중징계를 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작업을 하겠습니다. 강상위원장 이제 제가 성명서를 전달해 드릴 텐데 종편 팀장한테 이거 받아가십시오. 종편 팀장에게. 그리고 지금처럼 그렇게 박 대통령 재판 때까지 시간 끌겠다 그러면은 당연히
직무유기로 고발 들어갑니다. 뭐 문재인 정권이 보호해 줄 테니 문제 없다? 정치인입니까 당신이? 학자답게 그것도 일반 학자가 아니라 언론 학자 제자들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연세대 신방과에 제자들 앞에 더 이상 부끄러운 짓 하지 않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성명서를 전달하실 겁니다. 우리 유튜버들은 쫓아가 주시고요. 네, 우리 회원 여러분들은 제자리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음악 주세요. 저희는 저희가 이 길을 따라서 왼쪽으로 일방통행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았잖아요. 근데 그쪽에 사람이 많지가 않아서 오늘은 행진을 좀 바꿔봤습니다. 예, 그래서 쭉 가서 홈플러스에서 우회전을 할 거예요. 예, 우회전을 해서 SBS 저쪽으로 해서 CBS 방송으로 이렇게 중학교를 통해서 한 바퀴를 도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목동은 일방통행이 이렇게 많아요. 예. 일방통행이 많아가지고 차를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여기 공원까지만 가고요. 거기서 그 홈플러스에서 이제 꺾어져서 SBS까지는 그냥 차 없이 저희가 갈 겁니다. 예, 괜찮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오늘 행진은 도로를 이용하지 않을 겁니다. 인도로만 할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인도로 하게 되면 인도가 좁은 관계로 우리 줄 간격을 세 줄로 맞춰주시면 감사드리겠어요. 저희가 보통 다섯 줄로 행진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 줄로 예, 맞춰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음악. 자. 자, 행진하실 때